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넷째 주 BTV 주간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올겨울은 눈 소식이 잦은데요. 인천에도 눈이 자주 내리면서 주택가 골목과 이면도로 곳곳에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에는 새벽부터 눈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온통 새하얗게 변했고, 주차된 차량에도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눈 소식에 아침 일찍 나온 상인들, 가게 앞 눈을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안 치우면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그 자국 때문에 또 미끄럽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온 것도 있고, 눈이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찍 나. 내집앞눈 치우기에 힘을 보태는 주민들. 골목 골목마다 눈을 치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그러지 않게 치워야죠, 깨끗하게. 땡 들어가면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이쪽에, 저쪽에, 뭐 뒤에 주차장까지. 도로 대부분 눈이 녹았지만 이면도로와 인도 상황은 다릅니다. 어르신들은 혹여나 넘어질까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깁니다. 빨리 걷지 못하고 슬슬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다시피 걷잖아요. 아무래도 좀 노인네들이 힘들죠. 다니기가 불편하지, 아무래도. 눈 없는 것보다 불편해, 눈 많으면은. 다니기 힘든지, 아무래도. 21일 오전 7시 기준 강화군 교동면에는 6.1cm, 부릉면에는 5.7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서구와 중구에도 3cm가 넘는 눈이 왔습니다. 인천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가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주말에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말인 25일까지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한파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눈이 오고 난뒤 날씨가 더 추워져서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겨울철 한랭질환 중 저체온증 환자 비율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LG 헬로비전 김소영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에 한랭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랭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인데, 대표적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랭질환자는 직전에 겨울보다 많았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로 신고된 환자는 모두 300명으로 그중 9명이 숨졌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한랭질환자는 31% 감소했고, 숨진 사람은 29%로 더 많았습니다. 300명 가운데 남자는 71%, 여자는 29%로 남자가 더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길가, 주거지 주변, 산 등과 같은 실외 활동 중 발생이 81%, 실내나 집에서도 12.3% 발생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전체 환자의 78%로 가장 많았습니다. 발생 시간은 기온이 낮아지는 새벽 시간대에 전체 환자의 42%가 집중됐습니다. 또 한랭질환자 중 22%는 내원 당시 음주 상태였고, 한랭질환 사망자 9명의 사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 방한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벼운 실내 운동이나 적절한 수분 섭취, 그리고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외출 전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셔야 합니다. 기상청은 올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만성 질환자나 노약자는 저체온증에 특히 취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하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동구의 한 빌라입니다. 수도 배관 덮개가 활짝 열려 있고 돌아가야 하는 계량기는 멈춰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밤새 물이 나오지 않은 가정집에서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화장실 막히죠. 그런데 뭐 양치질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시장에서 지금 뭐 상점에서 파는 생수 그 한 병 사다 그걸로 겨우 양치질만 하고 밥도 끓여 먹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냥.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동파 사고는 지난달 두 건에서 이달에는 19일 기준 4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노인 가구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추위에 지금 한 10건 정도 10건 미만 지금 되는데 각 가정에서 신경 써서 어르신들이 돈이 아까우니까 돈 뭐 1, 2천 원 아끼시려다가 몇십만 원씩 이렇게 투자하고 고생해야 되니까. 기상청은 22일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해선 장시간 외출할 경우 수도를 조금씩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한파에 대비해 각종 시설물 점검과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026년에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인천시는 권역별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각장은 지하에 짓고 지상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시설이나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인천에서 운영 중인 소각장은 두 곳입니다. 송도 소각장과 청라 소각장으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864톤에 불과합니다. 처리 용량이 부족한 데다 시설도 노후화돼 소각장 신설이 시급한 상황. 인천시는 소각장 세 곳을 새로 짓고 송도 소각장은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주민 반발입니다. 소각장 건립 사업이 제속도를 내려면 주민을 설득하는 게 관건인 셈입니다. 인천시가 소각장 건립을 위해 입지 지역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최근 시민 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스포츠와 체육, 레저, 공원 시설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 공연 시설, 쇼핑 아울렛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는 지하에 소각장 시설을 짓고 지상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된 시설을 함께 조성해서 지역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달 서울도시철도 5호선 연장 업무 협약이 인천시만 빠진 채 진행됐는데요. 당시 인천시는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5호선 연장 사업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시가 5호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G 헬로비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진행된 지자체 간 5호선 연장 업무 협약. 이 자리에는 인천시만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패싱. 당시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 협의 없이 서울 김포 간 협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인천시가 본격적인 5호선 연장 사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 용역비를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최종 노선을 발굴한 다음에 국토부 그다음에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시는 서울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오는 2월 완료되는 김포시 용역과 이미 완료된 서울시 용역 자료를 토대로 인천 지역에 유리한 최종 노선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5호선 노선에 대한 인천시 서구와 김포시 간 입장이 다르다는 것. 여기에 지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천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뭐 무시를 하고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용역을 시행을 할 겁니다. 결국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민들은 물론 김포와 서울시도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용역은 내년 7월에서 8월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5호선 연장 협약 패싱 뒤 뒤늦게 용역을 시작하는 인천시. 지역 주민들은 물론 김포시와 서울시까지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혜창입니다. 인천시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는 소식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홍보국과 미래산업국, 글로벌 도시국 등 세 개국을 신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건강보건국은 보건국으로 명칭을 바꿔 시민안전본부 산하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건 건강보건국입니다. 보건국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시민안전본부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중앙부처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민안전본부는 행정안전부, 보건국은 보건복지부와 업무적 연계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성격이 다른 부서를 하나로 편성합니까? 이렇게 된다면 보건국의 업무는 시민안전본부의 다른 사업순위에 밀려 등한시될 수도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이관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천시는 정무부 시장 직속으로 편성된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여성가족국 산하 청년정책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유종복 시장님의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것을 다시 과 단위로 격화시킨다는 것은 청년을 바라보는 민선 8개 수준이 딱 이 정도인 것입니다. 인천시는 내년 1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2월쯤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오면서 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 본 예산으로 5조 3천여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본 예산은 5조 3,541억 원. 올해보다 5,57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교육청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부문별 역점 시책을 살펴보면 먼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 교육으로 진로 진학 직업 교육, 디지털 생태 교육, 포용 교육 등에 5,536억 원이 쓰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사회 정서 학습, 1인 1 예술 스포츠 교육, 1,000명의 학습 코칭단 운영에 343억 원,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LED, 성면, 냉난방 교체, 내진 보강, 다목적 강당, 급식시설 현대화 등에 6,12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교복, 누리과정 지원 등에 6,052억 원, 학교별 자율성 확대, 맞춤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 재정 지원에 공립학교 3,090억, 사립학교 2,284억, 마지막으로 인건비, 기관 운영 경비 등 경직성 경비에 3조 11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남기는 2월액은 2017년 3,359억에서 2019년 3,489억, 지난해 1,067억 등 지난 5년간 연평균 2,791억 원에 이릅니다. 또한 세출 예산 중 당해 회계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은 2017년 1,627억에서 2019년 592억, 지난해 457억 등 지난 5년간 연평균 82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청은 2월액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시설 사업비 본 예산 편성 비율 확대, 당해 연도 집행 가능 예산 편성, 목적 지정 사업 적정 편성과 관리 철저, 예비결산 제도의 실효성 강화, 재정 집행 점검단 운영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한국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인천 상륙작전. 인천 자유공원에는 당시의 작전 상황을 새긴 부조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형물이 정작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라 필리핀 상륙작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중구 자유공원. 공원 한가운데 맥아더 장군 동상이 서 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57년 맥아더 동상 건립위원회가 세웠습니다. 동상 옆에는 부조상도 설치했습니다. 해안가에서 물길을 헤치며 걸어나오는 맥아더 장군과 부대원들의 모습을 새긴 입체 조각상입니다. 부조상이 세워진 후 60여 년 동안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작품에 새겨진 모습이 인천 상륙작전 당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륙작전 할 때 지금 배가 닿아가지고 그 육지까지 올라오는 장면이지, 저게. 나는 월미도 들어오는 사진으로 알았어요. 인천 상륙작전 때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지역의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해당 작품은 인천 상륙작전과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944년 태평양 전쟁 때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의 모습이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만들 당시에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인천에는 그 맥아더 장군이 뭐 바지를 적셔가면서 상륙할 수 있는 내가 사실은 그 월미도 쪽으로 왔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필리핀에서 상륙작전 했을 때 찍은 종군 기자가 찍은 사진을 여기서 잘못 이용해가지고. 미 해군 역사센터에서 발췌한 자료를 보면 인천 상륙작전 당시 북성포해안 상륙 상황을 포착한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자유공원 부조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 할 적에 사다리를 싣고 오는 거예요, 부두에. 왜냐하면 이 해안에 올라가려면 분덕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다리를 걸고 그리고서 그 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육지로. 그래서 그 장면이 남아있고. 지난 9월에는 국가보훈처장까지 나서 부조동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박민식 처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인천 자유공원인가 필리핀 자유공원인가라고 말하면서 잘못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는 것은 역사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역 안팎에서 부조 오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당 부조상은 지금도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옆에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부조 오류 논란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 간 첨예한 의견 차이 때문에 후속 조치가 없었던 건데요. 조속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부조 오류 논란을 두고 보훈처와 인천시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훈처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시는 국가보훈처에서 검토하는 방향에 따라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고심이 큰 이유는 보수와 진보 간 첨예한 의견 차이 때문입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관련이 없는 부조 작품을 철거해야 한다. 아니다, 그대로 둬야 한다. 의견이 팽팽합니다. 딱히 조형물인데 필리핀이랑 중국이나 그거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를 지금 바로 잡아가야 되니까. 우리 인천 상륙작전 그게 아닌데 굳이 여기를 해놓을 필요가 없지. 시민단체에선 국가보훈처가 조속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 현충 시설에 대한 개보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 부조 오류 문제는 몇 해 전에도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조의 오류 문제는 보수 진보 단체가 공히 인정을 하지만 그 역사적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가 국방부 등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정부 방침과 기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충시설인 오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최초의 복합 문화시설인 인천 뮤지엄파크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인천 뮤지엄파크는 미추홀구 일대에 미술관과 박물관, 예술공원 등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인천시는 2024년 공사를 시작해 2027년 5월에 개관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미추홀구 하익동 1원에 건립되는 복합문화시설인 인천 뮤지엄파크. 연면적 4만 1,800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천억 원 규모로 오는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을 비롯해 예술공원을 함께 짓는단 구상입니다.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시설인 인천 뮤지엄파크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인천시 국제설계 공모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 토문 건축사무소가 제출한 경관의 기억입니다. 세련되고 섬세한 디자인의 건축물이 눈길을 끕니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의 명확한 아이디어가 돋보였고 다양한 경계에 대한 세심한 계획으로 특유의 가치를 녹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새로움과 동시에 인천다운 가치를 창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17개국의 82개 업체가 참여해 37개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시는 당선작 한 편을 비롯해 모두 5편의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토문 건축사무소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작엔 총 1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수여합니다. 시는 내년 1월 5일부터 일주일간 시청 본관 로비에서 입상 작품들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 지하상가 점포 재임대를 두고 대법원의 불법 판결이 나오면서 지하상가 상인들은 물론 인천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하상가 정상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LG 헬로비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지하상가. 대법원 판결 이후 문 닫은 곳이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재임대한 점포들입니다. 지난 11월 인천시는 지하상가 점포를 빌린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던 임차인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지하상가 점포는 인천시의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임차한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한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점포 재임대는 관행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인천시 역시 상인들이 지하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불법을 묵인해왔습니다. 결국 시도 일정 책임이 있고 재임대 상인들도 소상공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점포 재임대 유예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점포 재임대 허용기간을 2025년 1월까지 연장한 시의 조례가 무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행정처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재임대 점포에 대한 계약 해지를 진행할 방침인 가운데 상인들의 반발과 지하상가 정상화를 고려해 지하상가 임전차인 보호 대책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법적 범위 내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선 상가 임차인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상가를 재임대한 전차인이 해당 점포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한 전차인에게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 점포를 지명 경쟁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차인이 수의 계약이나 지명 경쟁 계약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5년으로 하되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관리 수탁자의 잔여 기간을 넘지 못하며 지난 2월 14일까지 관리 수탁자로부터 승인받은 전차인이 대상입니다. 인천시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상가 운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조례 개정 기간을 고려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숙려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전대를 유지하는 경우 사용 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 행정 절차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인천시가 행안부와 협의해 지하상가 임전차인 보호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지하상가 재임대 사태가 일단락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유창입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인천의 아파트값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계속될 만큼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더 얼어붙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3개월 넘게 떨어지면서 9년 만에 아파트 값이 하락 전환됐습니다. 12월 둘째 주 기준 인천은 전국 10개 시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송도에 몰렸던 투자 수요가 꺾이고 입주 예정 물량이 많아진 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금리 인상되고 뭐 대출 상환하면서 많이 급매로 많이 나오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지금 송도에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연수구 송도에 이어 남동구와 부평구, 서구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서구의 경우 연수구 송도와 같이 입주 물량이 많은 가정동과 신현동, 청라동을 위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정부가 지난 11월 인천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고금리로 인해 매수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에도 아파트 시장이 쉽게 활력을 찾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네,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고 집값이 하락하는 사이 아파트 미분양 물량까지 늘고 있는데요. 최근 이미 분양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취소하려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분양 신청을 받고 착공을 준비하던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사업 지역입니다. 청약 신청을 받고 반년이 지났는데도 현장에는 아파트 기초공사 등 착공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144가구를 공급하는 이 아파트는 본청약 때 3.4: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실제 계약에 나선 당첨자들은 40여 가구뿐이었습니다. 8월 무순위 청약에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9월부터는 사업 시행자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선착순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금리는 계속 올랐고 인천에는 아파트 분양지 곳곳에서 미분양 물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계속 나빠지자 아파트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 측은 최근 분양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자들이 모두 동의하면 분양사업 허가당국에 사업 취소 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 아파트 분양 사업이 취소되면 청약 당첨 사실도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업 시행자와 계약자 모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30% 이내 뭐 계약률이 저조한 상태라면 빠르게 합의해서 계약 해지가 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분양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계약자 입장에서는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고 미분양 물량이 늘면서 전국 아파트 신규 분양 현장에서는 분양을 미루거나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고 준공까지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 보니 사업 시행자가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운 겁니다. 분양 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한 아파트 사업자들은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국과 국내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 이 같은 모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성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전세 사고의 35%가 인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을 찾아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미추홀구를 방문하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에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임시주택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데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인천 내에서 즉시 입주 가능한 임시주택 182호를 확보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인천 내 피해지원센터 설치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희 공사는 앞으로 인천 지역 전세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상황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를 통해 센터의 인천 지역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유정복 시장은 피해자들의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강조했고 임대주택 제공을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우리가 불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신속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6세대가 지금 벌써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세 피해 센터, 지원센터를 하더라도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이 안 되면은 지금 계속 낙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는 현재 미추홀구에선 2천여 가구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당장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중구의회가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각종 조례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 제3연륙교 명칭에 영종국제도시 주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유정복 시장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낙후된 중동구 원도심을 해양, 문화, 관광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이를 위한 핵심 사업인 내양 재개발은 2018년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지지부진한 데다 동인천 역사 정상화 문제 역시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동준 중구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들 사업의 구민 참여와 함께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도심 중심 도로의 한가운데를 하루에 수만 대의 화물차가 주행하며 소음, 분진, 교통사고 등으로 위협받는 주민들, 지역 부동산의 침체, 떠나는 젊은층 주민들, 타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명문 학교들 등등 우리 중구 원도심은 슬프게도 역발전의 도미노 현상으로 인구는 소멸되고 점점 늙고 병들어 쇠퇴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선 중구 의원들이 제3연륙교 명칭에 영종국제도시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통행료 등 경제적 부담과 이동권 제한을 감수한 영종 주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구의회는 10만 영종 주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영종국제도시의 위상과 세계의 관문을 잇는 제3연륙교의 상징성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명명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한편 중구의회는 이날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 예산보다 7.62% 증가한 5,118억여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남동구의회가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했고 결국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는데요. 박종효 구청장의 중점 사업인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과 남동산단 컨설팅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남동구의회 본회의장. 먼저 지난주 예결위 심사를 통과한 조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예결위는 소래포구 축제 예산 2억 원, 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 1천만 원, 남동산단 ESG 경영 컨설팅 예산 1억 5천만 원 등 총 14억 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협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 1천만 원 삭감, ESG 경영 컨설팅 지원 2억 5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 삭감. 하지만 예결위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다른 수정 예산안을 추가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직전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 일부를 원안 복구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제출했고, 전국대회 참가 지원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6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 민주당은 이어서 예결위 조정안에서 빠진 일부 예산까지 추가로 삭감하는 새 수정안을 제출해 총 3개의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ESG 경영 컨설팅 지원 1억 원 감액, 산후조리비 지원 3억 7,500만 원 감액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하는.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우경, 전용호 의원은 예산 부활을 촉구하는 의사 진행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건강증진과 산후조리 지원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유감한 표명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 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남동구의회 회의 진행 규칙에 따라 최종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고,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9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겨울이면 더 힘들어지는 소외계층들이 여전히 주변에 적지 않은데요. 이분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작지만 뜻깊은 방한용품 지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눔 봉사 현장을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자에 물건을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방한 장갑과 양말, 무릎 담요, 목도리, 핫팩 등을 차곡차곡 담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눈까지 내렸지만 선뜻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처음 봉사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외계층 어르신들한테 이게 나눔을 내 스스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뿌듯하고 너무 좋아. 봉사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능숙하게 작업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급식 봉사도 하고 빵 만드는 것도 봉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보낸 온정의 손길이 더해져 올해도 어김없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눔 현세인은 2018년부터 시작하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혹한기 방한용품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2018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이 키트는 1,010세트를 해서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어느새 상자가 하나 둘 쌓이며 나눔의 온기도 더해집니다. 이번에 만든 방한 키트는 적십자 봉사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새롭게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전시회가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비타노바 새로운 삶을 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명을 다한 채 시들어가는 식물. 하지만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꼭 필요한 쓰레기 처리장. 화려한 도시 이면에 숨겨진 지하공장에선 매일 쓰레기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스크를 쓴 채 어딘가를 응시하는 사람들. 작가 치명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마주한 부조리한 현실들을 기록했습니다. 시선을 담는 듯한 저희가 이제 그림이랑 같이 눈을 마주치고 있는 기분이 들고, 이거 코로나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런 표현 느낌이나 색채 대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의 올해 마지막 기획 전시 비타노바 새로운 삶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많은 것이 달라져버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술가 10인의 고민이 담겼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들을 겪었고 또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자각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기획해야 된다는 어떤 인식 그런 데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비둘기와의 동거 과정을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김아람 작가. 박문희 작가의 거대한 설치 작품은 관객에게 다양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I think she's dealing with something about death. Or, you kn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ving and dead. That's how I understood. 전시관 한쪽에는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곳에선 이번에 전시된 작품과 관련이 있는 책을 읽으면서 시각예술과 문학예술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 기획전 비타노바 새로운 삶전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또 1월 10일부터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관객 체험 전시가 추가로 열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작은 극장 돌체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소극장인데요. 경영난을 겪어오다 구청의 지원으로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소극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극단 마임이 1979년부터 운영해온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소극장 돌체. 돌체 소극장이 경영난을 겪자 미추홀구 도움으로 2007년부터 문학동에서 새롭게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극단 마임은 현재 돌체 소극장을 15년째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연극의 대를 이어가던 극단 마임이 당장 내년부터 극장 운영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미추홀구가 3년마다 진행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극단 마임의 민간위탁안이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임은 인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해왔지만 결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서류 한 장 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까지 내보내야겠다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잖아요. 정당하게 평가도 받아보고 싶고. 미추홀구는 위탁 운영 능력과 시설 관리 등 전반적으로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는 극단 마임이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한 만큼 민간 위탁 기간이 끝나는 올해까지만 마임이 극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추후 극장 활용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점수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 중으로 예, 그 이제 극장 활용 계획 이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이제 시행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극단 마임이 구제 방안을 찾지 못하면 돌체 소극장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